여기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볼 때마다 볼펜 하나로 그림을 맨날 그리시고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한 게 무슨 국가 기밀 같기도 하고. 백지에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 저렇게 돼요. 이게 로켓 설계예요. 정말 로켓 설계도요, 진짜? 네. 아, 정말 로켓 설계도요? 아, 로켓 설계 맞다니까요. 내가 이 설계에 빠져가서 미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70년 전 설계를 했잖아요. 이사 오면서 다 없어지고 그냥 저 가시면 수천 장은 될 거예요. 로켓의 크기에 따라서 부속품이 다 틀려요. 차하고 연필 좀 갖다 주세요. 다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겁니다. 굉장한 추진력을 발휘해서 음속 수십 배를 내면서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. 공기 빨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. 분해하는 걸 안 그리는 거예요. 아, 설계 잊어먹어 봐요. 그 분해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,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라 알게 되죠. 아, 기가 나요. 그래도 즐거우니까 설계를 하는 겁니다. 광물 채집을 할 수 있는 기계도 장치에서 넣을 수 있고 이 앞에서 인공위성 달고 세계 엔진 그러니까 추진을 해가지고 그냥 대기권이 올라가죠. 무슨 뭐 로켓이나 이런 거 전공하셔서 배우셨어요? 아니 그런 일 절대 없어요. 나야 뭐 로켓도 소개하고 같이 결혼한 거죠.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를 봤어요. 보니까 앞으로 11월을 발사하였군요. 로켓 만들어가지고 전번 화성까지 갔다 오고 그런 꿈도 꿔보고. 정말 발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, 발사가 다 되죠. 100% 확신합니다. 할아버님이 이 그리신 기본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현대 로켓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 요소나 원리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. 근데 이제 저걸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실제 비행을 해서 성공한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거죠. 네네네. 그러니까 항공우주공학 이런 걸 공부를 안 하시고 저 정도 인지하고 계신 거는 진짜 엄청난 거고요. 대단하십니다. 내가 만든 로켓을 빨리 만들어서 날리고 싶어요.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생각도 쏙 안 들어가요. 후회 안 합니다. 절대 후회한 거 없어요. 한 번도요. 됩니다. 난 확신해요. 내 눈에 다 보이니까요. 지금도 이 순간에도요. 나가는 게 보이니까요.